먼저 숙주 돼지 불고기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좀 채소를 손질을 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채소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네. 뭐 양파, 대파 사용을 할 건데요. 네. 양파도 너무 얇게 썰어주면은 씹는 맛이 떨어지니까 볶음은 네. 적어도 한 0.5에서 0.7 정도 되는 사이즈로 네. 썰어주시고요. 더 큼직하게요. 네, 접시 하나 주시고. 아. 대파는 이렇게 4등분으로 먼저 네. 썰어주세요. 고기 반찬 할 때는 항상 대파나 네. 양파는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양파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넣고요. 네. 대파는 또 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네. 같이 넣어주면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이렇게 길쭉하게 예. 넣어주시고요. 크기는 아니면, 이 정도 크기로 네. 맞추나 봐요.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로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하실 때 대파 이렇게 쓸어주셔도 좋고 네. 고기 사면은 이렇게 서비스로 대파 이렇게 주잖아요. 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깻잎은 같이 넣고 볶아주셔도 좋은데요. 네. 저는 오늘 위에다가 마지막에 살짝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 제거를 해주시고요. 불고기에다가 마지막 깻잎을요? 네, 향을 좀 내주기 위해서. 네. 깻잎의 향이 굉장히 좋죠,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깻잎을 같이 볶아줘도 향이 좋은데요. 마지막에 네. 살짝만 올려서 네. 이 위에 가니쉬 역할을 딱 해주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썰어놓으면 또 향이 더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허브 종류들은요. 네. 살짝 이렇게 썰어주거나 네. 눌러주면 더 향이 잘 나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고추를 좀 넣어줄 건데요. 고추는 뭐 반 정도 갈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넣으실 건가요, 선생님? 고추는 마지막에 위에다 살짝 뿌려줄 거예요. 이것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청양고추도. 네. 살짝 네. 반을 갈라서. 네. 살짝 매콤한 맛을 주겠어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고기 종류들은요. 네. 이 향도 그렇지만 매운맛이 살짝 필요한 요리들은 청양고추를 한 반 개, 한 개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네. 굉장히 맛이 살아나죠. 이렇게. 씨까지 같이 먹나봐요, 오늘은. 네, 씨도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또 씨가 주는 그 약간의 매콤하지만 달콤함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씨도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어떤 걸 손질해볼까요? 자,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 예. 액체 종류들을 먼저 좀 넣을게요. 물고기에 뭐 간장 양념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엿이에요. 네. 자, 물엿. 네. 또는 올리고당 아니면 설탕을 좀 넣어주셔도 돼요. 네. 요거까지는 그냥 저희가 평소에 만들어 먹던 네. 불고기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좀 약간 매콤한 맛 살리기 위해서 네. 이게 매운 고춧가루예요. 청양고춧가루. 네,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겠습니다. 예, 요거 들어가면 좀 새롭고요. 네, 약간 매콤하게. 예. 자,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굴소스. 불고기 굴소스 들어간다고요? 네, 굴소스를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네. 굴소스가 조미료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네. 굉장히 감칠맛이 좋아져요. 네. 같이 이렇게 잘 섞어주신 후에. 네. 자, 여기에 다진 마늘. 네. 자, 그리고 네. 고추장. 원래 불고기 고추장 들어가나요? 오늘은요 약간 고추장 불고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 고추장 베이스로 양념장을 만들 거고요. 네. 요게 약간 특이한 게 이제는 가른 양파, 간양파. 간양파? 네. 이거 무슨? 간양파를 넣으면은요 사실 네. 양념을 숙성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양념을 만들어서 바로 사용을 하시지만 네. 집에서 어머님들께서는 한번 만들어서서 한 몇 날 며칠 약간 숙성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럴 때 이 양파가 굉장히 감칠맛과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양념장 만들었어요. 평소에 보던 불고기 네. 소스와는 조금 다른데요. 네. 어떤 맛이 날지 이게. 네, 오늘은 조금 매콤해요. 조금 매콤해서 예? 어머님들 뭐 매콤한 거 가끔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그럼요. 이런 것도 먹어주면 확 풀립니다. 이런 봄날에 또 이런 게 땡겨요. 또 맞아요, 매콤한 거. 예,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을 좀 만들어줬고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재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 요리는 금방 끝날 수가 있어요. 요리는 금방이라고요? 네. 자, 지금 근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불고기를 하기 전에는 네. 이런 고기에다가 양념을 버무리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로 들어간다고요? 오늘은 네.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간편하네요, 선생님. 간편하게. 네. 간편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왜냐면은 어머님들 이렇게 나른한데 요리 계속 하기 싫어요.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또. 엄마들이랑 계속 요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먼저 식용유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고춧가루를 볶을 거예요. 아, 그래? 요게 좀 특이한데요, 선생님? 네, 고춧가루를 보통은 이제 고춧기름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고춧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고춧기름만 사용하지 고춧가루는 보통 사용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 고춧가루를 한번 볶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네? 굉장히 약간 왜 밖에서 팔면 약간 불맛처럼 나잖아요. 예, 예. 약간 그런
향과 맛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기름 넣고 지금 고춧가루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온도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네. 타지 않게끔 불을 약불로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불로요? 네. 그러게요. 이게 잘못해서 타버리면잖아요. 새까맣게 돼요, 선생님. 맞아요. 고춧가루 타버리면은 네. 이게 정말 요리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진 마늘로. 예. 다진 마늘도 넣고 한번 볶아줄게요. 약불로. 네. 계속 약불이에요. 네. 고기는요, 앞다리살이에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같이 넣고. 예.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요즘 앞다리살 드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격 대비 굉장히. 네. 맛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씹는 맛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좀 드세요. 오. 저도 앞다리살 많이 먹어봐야겠어요. 네. 저는 그냥 불고기만, 불고기감 달라고 하거든요. 불고기감 보통 하면은 뒷다리살을 많이 주시는데, 네네. 뒷다리살보다는 앞다리살이 지방도 훨씬 더 많고, 네? 먹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앞다리살로 주세요 하면 보통 다 주십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몇 분 정도 익히면, 완벽히 다 익히나요? 양념 넣기 전에? 보통 한 반 정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겉면이 살짝 색깔이 변했을 정도. 네. 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있어요, 지금. 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네. 이제, 양념을 넣고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숙주는 거의 마지막 쪽에 들어가네요, 네, 숙주는 마지막에 들어가고요. 네. 이제는 양념 넣고 한번 볶아주면서. 네. 양파와 대파를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숙주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신다고. 숙주는 제일 마지막 이유는 뭐예요? 네. 아무래도 숨이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네. 그 숙주가 가지고 있는 고소하면서도 아삭거리는 맛이 네. 사라지기 때문에. 좀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오.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더 빨갛게 네. 더 맛있어 보여요, 선생님. 자글자글하면서. 예. 물론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네. 채소들이 들어가야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고기도 있고 양념하고 좀 어우러 넣었잖아요. 네. 이때 양파와 대파를 넣을 거예요. 이때요? 네. 자, 양파. 반짝한 양파와. 네. 그리고 대파도 한꺼번에 같이 넣을게요. 네. 맛있겠어요, 선생님. 확실히 두 개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향이 좋네요, 선생님. 향도 그렇고, 네. 또 아무래도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호! 자, 이렇게 한 번씩 볶아가고. 예. 자, 이제 숙주가 들어가요. 이제요? 이제. 숙주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네. 한 1분 내에서 1분 30초 정도만 딱 볶아주세요. 오래 볶을 짧게요? 오래 볶을 필요가 없어요. 오. 왜 우리 쌀국수 먹으러 가면은 네. 쌀국수 위에다가 넣어서 먹잖아요. 네네. 그 온도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숙주는 있거든요. 오, 이 숙주. 우후.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선생님. 평소에 먹던 네. 어떤 불고기의 느낌이 아니에요. 숙주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삭거리는 맛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예. 이게 또 절미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분에서 1분 30초간. 자, 다 볶았어요. 저는 완성 접시 가져와 볼게요. 네, 갖다 주세요. 자, 한번 담아볼게요. 네. 숙주는, 네. 아, 조금 안 익었나?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안 익었나 싶을 때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열기에 의해서 충분히 익기 때문에. 여열로. 네. 숙주의 향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또 숙주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뭐 향도 그렇지만 예. 확실히 재미가 좋아져요. 씹는 재미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따로 쌈채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예. 자, 마지막에 깻잎을. 깻잎까지. 깻잎의 향을 또 살려야 되니까. 네. 깻잎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매운 고추를 같이 좀 이렇게 듬뿍 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를 쫙 예. 뿌려주면 그리고 뭐 집에서 드실 때는요 네. 이렇게 놓고 접시에 담아서 드셔도 좋지만 약간 아래다가 버너 같은 거 놓고서 네. 그냥 끓여서 먹어도 좋아요. 선생님 굉장히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사랑하는 숙주 돼지불고기가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이어서 어떤 거 만들어 보기로 했죠? 아, 이번에는요 네. 숙주도 사실 이게 한번 사면은 숙주는 빨리 상해요. 그래요? 요리를 빨리빨리 해서 드셔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숙주 게맛살 무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게맛살 너무 맛있어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예. 일단은 물을 좀 끓인 물에다가 네? 숙주를 좀 삶아줘야 돼요. 아, 요건 또 삶나요, 선생님? 네. 예.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숙주를 넣고요. 예. 숙주는 금방 익기 때문에 한 30초에서 네. 한 45초 정도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냥 먹게 되면 굉장히 그 특유의 이렇게 약간 비릿한 향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한번 익혀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오히려 한번 익혔을 때 더 아삭해져요. 오. 네. 자, 그리고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네? 식혀줄게요.
자, 식히는 사이에 저희는 저는 네. 이제는 먼저 다른 양념이랑 좀 준비를 좀 해볼 건데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대로 그냥 네. 쭉쭉 찢어주시면 돼요. 요거 선생님 그 찢어먹는 맛이 있는데 맞아요. 요게 또 반찬으로 들어가면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예. 이 요리는요. 예. 약간 양념 자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요네즈가 좀 들어가는데요. 예. 마요네즈가 들어간 음식들은 바로바로 해서 네. 그때만 딱 드시는 게 좋아요. 그때만 네, 너무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 요리는 바로바로 해서 예. 딱 한 접시 정도 딱 먹을 것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사실 어린 친구들이 숙주만 그냥 먹으라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엄마들도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안 먹으면은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좋아하는 양념으로만 좀 바꿔주셔도 네. 훨씬 더 잘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결대로 찢어서 네. 자, 이렇게 광현 씨가 찢어줬으니까 네. 저는 채소를 조금 손질을 할게요. 채소요. 자, 먼저 오이인데요. 네. 오이는 뭐 그냥 수분이 좀 많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돌려깎기해서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안에 씨는 안 쓴다는 거죠? 네, 씨는 사실 이런 무침이라든지 볶음에는 안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웬만한 요리에서 다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생으로 드실 때는 오이를 드시는데. 그렇죠. 뭐 냉국 같은 거는 같이 넣어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오. 근데 무침이나 이런 거에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어머님도 이런 것도 아까우시니까 또 다 먹잖아요. 예, 맞아요. 아니면 피부에 양보 좋습니다. 피부에 양보. 자, 오이를 이렇게 썰었고요. 네. 확실히 무침에는 오이가 들어가면 맛있죠. 어디도 오이 넣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오이는 와사카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많이 넣으셔도 좋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양파를 예. 넣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선생님은 무침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무침 전문이었거든요. 아~ 군대에도 가면은 예. 치사병들도요. 예. 각자 자기의 보직이 있어요. 오~ 근데 저는 군대에서 무침 조림 이런 거 담당했습니다. 오, 무침 조림. 네. 그래서 무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오~ 또 그 봄철에는 무침이 땡겨요, 선생님. 네, 뭐 냉이라든지 네. 뭐 이런 채소들 네? 가볍게 무쳐서 드셔도 좋고요. 그럼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또 아이들한테 계속 강요할 수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념으로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양파까지 썰어봤고요, 선생님. 네. 자, 그리고 실파는 네. 위에다가 그냥 살짝 얹어주는 역할 정도만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예. 빼고 다 준비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면 네. 색깔도 예쁘고. 그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주고요. 자 양념장은요 굉장히 네. 간단해요. 오. 자 요거는 피클이에요. 오, 피클이요? 오이 피클. 오. 오이 피클 왜 우리 피자 시켜 먹으면 남는 거 있잖아요. 맞아 냉장고에 있죠. 그거 그냥 다져서 쓰시면 돼요. 어 양도 그냥 많지 않아요. 네 그냥 뭐 한 3, 4개 정도 네. 다져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가끔 이렇게 먹어주면 맛있죠 선생님. 고소하고 맛있죠. 예.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피클. 네. 그리고 이게 식여자인데요. 식여자. 네,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이게 이제 샐러드 드레싱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굉장히 약간 개운한 맛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식여자 없을 때는 그냥 겨자 해도 돼요?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식여자는 그렇게 맵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겨자는 약간 매운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없으시면은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오, 네, 없을 때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숙주를 네. 물기를 꼭 짜서 넣도록 할게요. 네. 무침에는 특히나 네.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꼭 짜서 자 이렇게 꼭 짜서 네. 가볍게 풀 풀어 주듯이 네.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채소들을 자, 넣어볼게요. 자, 게맛살. 게맛살 넣어주시고 예. 양파 넣어주시고 네. 자 그리고 오이 네. 넣어주세요. 오이도 넣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무침이니까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무침이라 그래서 빨간 양념을 네. 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롭게 그쵸. 마요네즈와 식여자와 이렇게 해서 엄마들은 항상 고민이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는데 네. 막상 또 하다 보면 새로운 게 별로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이국적인 음식을 네.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접시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완성 접시 담아볼까요? 네.
정말 금방 만들었어요, 금세. 무침은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예. 안 좋아져요. 그래서 금세 해가지고 뚝딱 먹는 게. 맞아요. 바로바로 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담아주시고요. 네. 마지막 위에 우리 실파와 네. 깨를. 오! 살짝 뿌려주면은. 네, 하얀 바탕 위에 밭에. 네. 여기까지 잘 뿌려주시면 네. 자, 오늘은 숙주 개맛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자,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 더욱더 맛있어 보이는 숙주 개맛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매콤함이 입맛 당기는 숙주 돼지 불고기. 1시간에 만들어 푸짐하게 즐기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우지 않고 바로 볶는 게 키포인트. 고추기름을 만든 뒤 돼지고기를 넣어 볶는 게 중요해요. 이때 돼지고기를 풀어가며 골고루 볶아줘야 양념이 더 깊게 밴다는 사실. 짭조름한 맛의 숙주 돼지 불고기. 온 가족이 좋아하는 1등 반찬을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